인류 최초의 여성은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빼어내어 만들었다고 구약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었다.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라삐의 집을 찾아갔다. 하나님은 도둑이야. 왜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남의 갈비뼈를 훔쳐갔어? 황제가 이렇게 묻자 옆에서 듣고 있던 라삐의 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. 황제폐하, 부하 한 사람만 빌려주십시오. 좀 난처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 난처한 일이 무엇이지? 황제가 물었다. 사실은 어젯밤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하나 훔쳐갔어요. 그런데 그 도둑은 금고 대신에 황금 항아리를 두고 갔어요. 그래서 왜 그랬는지 조사해보고 싶습니다. 하고 라삐의 딸이 대답했다. 그러자 황제는 그래, 그것 참 부러운 일이군.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찾아왔으면 좋겠군. 황제가 이렇게 부러워하자 라삐의 딸이 말했다. 그러실 테죠.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 일어났던 사건과 같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기신 것입니다. 오늘의 교훈. 너무 뭐 하나를 잃었다고? 근데 아빠가 그 라삐 딸 흉내낼 때 웃겼어요. 아빠는 여자는 황금 항아리다. 뭐 없어? 뭔가가 뭐라 교훈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살짝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